오늘은 4분 너바 소식 고고! 필라델피아 구단은 현재 제임스 하든과의 재계약에 집중하고 있으며, 만약 하든이 필라델피아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브래들리 빌이나 프레드 밴블릿 영입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리퍼스 구단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홈타운 디스카운트로 1년을 더 뛰어주길 희망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는 3.8밀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마이클 말론 감독은 니콜라 요키치가 세 번째 MVP를 타지 못한 것은 단지 투표자들이 그에게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언급했군요. 그리고 말론 감독은 한 번 더 우승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크리스 폴은 피닉스에 잔류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네요. 비즈니스라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곳에서 플레이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피닉스 구단은 현재 디안드레 에이튼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그의 잔류 가능성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피닉스는 유타 와타나베를 노린다는 루머가 있네요. 시카고 구단은 다른 팀들과 접촉하여 잭 라빈의 트레이드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군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23-24 시즌 플레이어 옵션을 고려 중이며 그 규모는 36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일 쿠즈마는 13밀리언 달러 규모의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비제한적 FA가 되어 자신의 가치를 알아볼 것으로 예상되네요. 브래들리 빌과 마이애미 구단은 서로 관심 있는 상황이지만 워싱턴 구단 측에서는 빌을 마이애미행 또는 다른 팀으로 가는 것에 대해 푸쉬하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워싱턴과 빌 트레이드에 대해 논의한 팀으로 세크라멘토가 있었다고 하네요. 뉴올리언즈 구단은 자이언 윌리엄슨 트레이드에 관심 없다고 합니다. 현재 자이언은 팀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그다지 돈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뉴올리언즈는 브랜든 잉그램 트레이드에도 관심 없다고 하네요.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그리스에서 농구 경기를 보고 있던 중 팬들이 경기장에 연막탄과 섬광탄을 던지는 바람에 피신했다고 합니다. 빅터 웬반야마가 프랑스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렀으며 22득점 7리바운드 4블록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댈러스와 애틀랜타 구단이 존 콜린스를 중심으로 한 트레이드를 논의했었다고 하는데요. 댈러스가 존 콜린스와 23년 15픽을 얻는 대신 애틀랜타는 다비스 베르탄스와 23년 10픽을 얻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고 하네요. 리그 다수의 관계자들은 댈러스가 드래프트 픽을 그대로 가져가진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휴스턴 감독 임에 오도카가 브룩 로페즈 영입을 원한다고 하며 브루스 브라운 영입에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미러키 구단은 브룩 로페즈, 크리스 미들턴과 다음 시즌도 함께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몇몇 NBA 관계자들은 만약 포틀랜드가 3픽으로 신인 선수를 지명하면 데미안 릴라드가 트레이드를 요청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하네요. 팀 하더웨이는 칼 앤서니 타운스의 경기를 바꾸었다는 발언에 대해 일단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이기기나 하라고 말했군요. 보스턴 구단은 트레이드 관련 논의에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이며 디트로이트 구단의 아이제이아 스튜어트 영입을 문의했었다고 합니다. 보스턴은 또한 로스터 개선을 위해 마커스 스마트, 데릭 화이트, 말콤 브록던, 페이튼 프리처드를 이번 여름 트레이드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군요. 다닐로 갈리나리가 6.8밀리언 달러 규모의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했네요. 인디애나 구단은 그랜트 윌리엄스 영입에 관심 있는 상황이며 크리스 두아르테가 포함된 패키지로 오지 아누노비 트레이드도 알아봤었다고 합니다. 오스틴 리브스의 첫 번째 시그니처 농구화가 8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캠 존슨이 미국 농구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단 두 자리가 남은 상황이네요. 브루클린 구단은 로이스 오닐, 도리안 핀니 스미스에 대한 트레이드 문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나지 리드는 미네소타에 잔류하길 희망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이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네요. 그는 현재 미네소타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이든 상관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카멜로 앤서니의 모교인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그의 아들 카이안 앤서니를 리크루팅 중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4분 너바 소식 끝!